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전화하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바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말라는 거지. 아... 이 얘기하면서 자기에 빠져든 거. 어... 아씨, 어 계속 연락해. 이러거든. 어 이거 현실이야. 아, 야, 또 온다 또 와. 명행과 사랑의 결 연구소. 이분을 우리가 또 모셨어. 네, 이상형. 아 너무 좋아. 방송 전에 계속 예쁘다고 내가 얼마나 뻔뿌질 않았습니까. 예쁘다고 예쁘다고 유다연 예쁘다고 이렇게 저 어깨 붙어버렸어요. 어깨뽕. 아, 자 우리의 또 조회수와 많은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특제 PD가 묘수를 내놨습니다. 아하. 김묘수 학누님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유성입니다. 묘는 무슨 묘예요? 토끼 묘. 묘할 묘자. 묘하다. 성은요? 살필 성자. 묘하게 살핀다. 이거 좀 이상. 이게 어. 그러니까 내가 기자에 딱 맞았다니까. 어 그러네. 나는 뭐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고 그걸 맞아. 전달하는 게 이제 익숙하지 본인 이야기라는 건 약간 좀 어색하죠. 아 어, 약간 이게 피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 피의식? 남들이 나한테 관심 있을까? 아, 좀 이런 게 있어요. 많지. 저 그런 거 좋아요. 저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리액션 해주고 듣고. 그래놓고 본인이 지금 제일 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형 물어봐도 돼요? 이상형 가도 되죠. 이상형? 우리가 또 사랑 해결 연구소니까 연애 이야기 하기 전에 에이? 나는 특별히 이상형이 없는데? 나는 그냥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나랑 사귀겠다 오! 싶은 사람이랑 사귀었어요 늘. 네. 우리 둘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아, 솔직히 아 진짜 아니, 아니, 나도 남자인데 나 주민번호 1로 시작해요. 전혀 아, 0.001이라도 무인도 한번 갈까? 쟁이님 무인도 갔다고? 무인... 그래서 주웠어. 눈 떠보니까 어 여기 바다에 쓰여서 어 와있어. 딱 보니까 눈 떠보니까 옆에 이 둘이 아. 둘 중에 하면 굳이 그럼 저는 박수관 은근히 내가 낫다니까? 어 좀 어. 되게 친한 양아치. 여동생 같아. 뭐야? 아니 귀여워요. 나 남자야. 그러면 어쨌든 오늘 우리 그래도 진짜 궁금한 게 많은 게 누나 이제 기자 생활 굉장히 오래 한 몇 년 하셨죠? 저 연예부는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한 7년 정도 했고 그 앞에 경제 채널에서 방송 기자가 한 5년 했으니까 12년 3년 정도? 그럼 일단 네. 저희 같은 잔바리들은 일단 취재가 거의 안 온다고 봐야 돼. 아니야. 왜냐면 사람 언제나 단독에 목마를 때가 있거든요. 어. 만약 우리 걸로 막 뭐 곽수산 명민준으로 뭐 단독을 썼어. 그럼 네. 국장한테 어, 선배님 이거 대박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단독 들이밀었어. 그럼 국장 반응 어떻습니까? 대박이라고는 하지 말아라. 소박. 어, 왜? 단독은 맞다. 왜냐면 혼자 썼으니까. 그렇네, 맞네. 단독은 맞네. 아니 근데 그 연예인 분들 중에서 상대 연예인으로. 연예인 이렇게 양다리와 여러 N다리 걸치는 분들은 네. 무슨 깡이야? 어떻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마인드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걸려도 상관없어? 걸려도 다 함구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다. A라는 남자 A라는 남자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으면서도 신인 여자 배우와 썸을 넘어 관계까지 있어서 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뒤집어졌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결국 잘 마무리가 돼서 원래 있던 연인과 아름다운 세상이네. 어, 그쵸? 원래 있던 연인과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아름답네. 그렇게 서로 잘 그래서 나는 약간 그 연예인 중에서 일부러 아 소속사가 공개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우리 공개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약간 얘가 딴짓하려고 그러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 왜냐면 공개를 해버렸어. 네. 그럼 내가 나 벌써 이미 세상이 누구랑 살고 있는지 다 알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딴 데 가서 바람 피려면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괴롭겠어. 그렇죠. 되게 본인 경험 얘기하는 거 같아. 많이 괴로웠구나. 우리는 잔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잔발이 두이. 우리 누나랑 같이 본론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별입니다. 이별. 네. 아, 슬퍼. 이별도 아름답게 해야 되거든 사실. 여자든 남자든 뭔가 연인을 끊어낼 때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전화하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바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말라는 거지. 아... 이 얘기하면서 자기에 빠져든 거. 어... 아씨. 어, 계속 연락해. 이거 봐. 이러거든.
어 이거 현실이야. 야, 또 온다 또 와.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이러거든. 연기 잘하는구나. 너 연기하자 연기. 아 연기 잘한다. 나 좀 키워줘. 아, 연기 너무 마음에 데미지를 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자기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끊어낼 마음이 있다면 여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즐기는 나쁜 심보가 뭐 이렇게 만드는 거지. 남자들이 다시 헤어져 놓고 다시 받아주는 이유 중에 내가 열의 아우는 뭔지 알아? 여자친구가 딱 찾아왔어. 야 됐어 가 이랬는데 울어? 오빠 눈물에 약하죠 남자들은. 아우 나 진짜 요즘 그리고 꼭 이별하면 여자애들 아파. 아 진짜 야 작작 들어라 이 녀들아. 아우 진짜 몸도 너무 안 좋아. 아우 너무 싫어 너무 그리고 싫어. 그리고 아픈 걸 꼭 나한테 얘기를 해줘. 오빠 나 이틀 동안 지금 응급실에 있다 왔어. 아 나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럼 진짜 남자, 너무 싫어. 남자 답. 아 밥은 챙겨 먹었고 어 이러면서 시작돼. 에휴 아 나 너무 싫어. 에휴 에휴 점점점 남자들은 나쁜 놈 되는 걸 극히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이게 너무 강하니까 계속 여지를 죽이는 거지. 아 이별이 진짜 쉽지가 않다고. 네. 아 이별이 진짜 쉽지 않아. 이별이 정말 쉽지 않아. 이별하고 싶어요 야, 너 조심해! 진짜 어려워! 이별!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아, 쉽지 않네. 이별과 이혼 후에 뭐 이혼도 이혼. 이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버리지 못하는 물건. 물건? 물건 빨리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 물건 잘 못 버리는데. 네. 여성분들은 물질적인 걸 잘 못 버려. 근데 남자가 못 버리는 걸 봤더니 항상 미련이 남아 있어. 아 그래요? 추억, 추억, 미련, 감동, 그렇지. 내 인생, 옳지. 내 사랑, 얼쑤. 아, 남자가 버리지 못하는 물건 꼴찌가 명품인데 1위는 커플 사진. 근데 여성분들은 버리지 못하는 그 1위가 명품이야. 와. 그리고 가장 잘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추억이 깃든 물건. 이 씨발 뭐야? 개나 좀 알아봐. 남자가 가족, 커플 사진 뭐 이런 거 못 버리는 거 이유가 뭡니까? 한동안은 이별을 해도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좋았던 그 추억에 빠져드는 거지. 아 그런 거요? 추억에만 빠지면 되는데 술독에 빠져. 아 그러면서 죽을 만큼 마시지. 마시고 이걸 보는 순간 연락을 하지. 아... 자니? 진짜 내가 미안했다. 와. 한 번만 더 기회를. 일단 울먹거려야지. 받자마자 약간 울먹거리면 더 주려면은 이 수화기를 목에다 갖다 대. 뭔지 알죠? 자 여성이 명품 선물을 못 버리는 거 이거 전체로 퍼센티지로 따져도 37.1%가 명품 선물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근데 나는 꼭 명품 선물 아니더라도 새로 생긴 남자친구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사진 같은 거는 현 남자친구가 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버릴 수 있지. 당연하지. 그건 버려야지. 그럼. 아니 나 이거 경험한 게 뭐가 있는지 명품은 아니었고 예전에 이제 한 여자친구랑 놀러를 가는데 캐리어를 끄고 왔네. 캐리어 화려한 거야. 뭐 스티커 막 붙어있고. 첫 여행이었어. 그래서 비행기 내렸어. 근데 막 캐리어 찾는데 막 안 나와. 근데 지금 그래서 내가 먼저 찾은 거야. 독특하니까 딱 주워서 했어. 네임택 김병철. 그래 진짜 화냈어요? 그래서? 아, 그거 화내죠 그러면.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그래도 그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다 주지. 아니 그걸로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가 그렇지. 있잖아. 그렇지. 이 캐리어를 들고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속옷을 넣고 오늘 오빠랑 저녁. 근데 상상은 본인의 영역이니까. 아니 그러면 왜요? 이렇게 봅시다. 자 누나가 네. 자기야 나 급하게 빨리 원고 마감할 거 있어가지고 자기 컴퓨터 좀 써도 돼? 왠지 열고 싶은 폴더가 있네. 어 묘하게 살폈어. 묘하게 살피니까 집바꾸리 폴더 하나가 열고 싶어. 좋았어. 오픈. 좋았어.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전 여친이랑 같이 찍은 사진. 얼굴하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옷은 안 입고. 그리고 여기 빼꼼 보이는 게 이제 이불. 자, 그러면 상상을 발휘하는 건 본인의 영역입니까? 남자친구가 배려가 없었습니까? 배려 더럽게 쓰레기네.
이상은 본인의 영역이니까. 아, 이별 후에는 버리는 게 좋죠. 아, 웬만하면 다 버리는 게 낫고. 그리고 명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안 버려도 돼. 대신 네. 혹여나 뭐 물어본다. 어 이거 뭐야? 어. 아 이거 돈 모아서 애들이 사줬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쑥 넘어가야 돼. 아 넘어가야 돼? 아, 넘어가야 돼. 어. 이별 또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과도 우리가 어느덧 이별할 시간이 됐네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우리 묘성이 누나 너무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대단히 그렇습니다.